당근이야! 이게 무슨... 함정이다. 저 녀석도 한패였어. 뭔 소리야? 설마... 날 도와.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엘수색대! 힘에 겨운 하루하루가 오히려 날 살아있단 말하고 있어. 그렇게 다 포기하라 다 그쳤지만 내겐 아직 꿈이 있어.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본다. 점점 더 이거 일이 귀찮게 됐고 내가 안 왔으면 애 좀 먹었겠는데.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집중하세요, 애들. 그래, 인정하지. 하지만 저 녀석은 아직도 물러터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끈이야! 도대체 왜 이래! 너희 배신자 녀석, 시원하게 뒤통수를 치더니 끌고 온 마족이 고작 이것들 뿐이야? 치, 역시나 별 도움이 안 되네. 이그냐, 이러지 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없잖아. 아니, 너희 없겠지만 나는 이유가 있어. 너희는? 혹시나 하고 지켜봤더니만 이런 애송이들도 처리 못하다니 실망이야, 신녀? 너희들 부하가 너무 부실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혹시 딴 마음을 품은 건 아니고? 뭐? 웃기지 마! 그렇지 않아도 전부 없애려던 참이었어! 애쓰지 마라. 생각보다 시간을 지체했군. 곧 다른 녀석들도 올 거다. 그렇게 당장 죽을 것처럼 달려들 것 없어. 다음 무대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대로 돌아간다고? 그럼... 걱정 마라. 약속은 지켰다. 뭐, 어차피 쓸모없는 인질이었으니까. 하지만 넌 우릴 좀 더 도와줘야겠어. 그래. 거기 애송이들, 다음번엔 이렇게 어설프지 않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다. 뭐라고? 예근이야! 보통 마족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녀석들은 바로 스카의 부하야. 이그니아가 저들과 한패였다니. 이제야 겨우 상황 파악이 되나 보지.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엘소드,
지금은 저들에게 이유를 물어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알았어. 레이븐 오빠랑 다른 사람들이 곧 올 거야. 여기가 바로 불의 신전인가? 별 방어장치가 없군. 이그니아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야. 신녀건 무어건 죄다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 봉인되어 있다가 방금 전에 풀려났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당신들은... 태양의 신녀와 달의 신녀, 맞지? 네, 저는 태양의 신녀 글로리아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달의 신녀 다크문이고요. 느닷없이 신녀가 두 명이라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봉인에서 풀려난 게 어쩐지 수상하단 말이지. 혹시 너희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는요. 에드님, 신녀님들이 무서워하니 주의해주세요. 그래, 게다가 봉인이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몸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을 거야. 이그니아는 너희들을 꼭 구해야 한다고 말했었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그니아님은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분이 마족의 편일 리가 없어요. 그럼 아까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불의 엘이랑 이 마을이 불안정한 게 이그니아님의 힘 때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스카이 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신녀님도 스카와 함께 계신가요? 스카는 대지의 신녀인 아르테아님도 납치해왔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대지의 신녀님까지? 마족들은 무슨 일을 꾸미길래 신녀님들을 납치해간 걸까요? 부디 아르테아님이랑 이그니아님을 스카로부터 구해주세요. 불의 기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마을도 위험할 거예요. 애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스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녀석은 예전부터 독불 장군으로 유명했으니 아마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구나. 한시라도 빨리 찾아서 막아야 한다. 그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내가 신녀님들을 마을로 모실게. 루 말대로 스카를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에델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올게요. 저기 아이샤, 너도 같이 갔다 와줘. 뭐? 나도 가라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의 마법이 필요할 거야. 부탁할게. 우리 엘소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이샤밖에 없네. 하여간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알았어, 너 또 마족들한테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도 없단 말이야. 알았어, 신녀님들을 안전하게 마을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최대한 서둘러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줘. 그 사이 우린 스카를 찾아보고 있을게. 저기 이그니아님은... 걱정 말고 기다려줘. 우리가 무사히 데려올 테니까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나약한 마음을 못 버리는군. 뭐 상관없다. 신녀들의 힘을 이용해 대지의 문을 만들어 두었으니. 아르테아! 자, 보아라! 이제 곧 마신스루트가 이 땅에 부활하여 엘리오스를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마족의 편에 서서 불의 애를 폭주시킨 이그니아. 신녀인지 마녀인지가 우릴 다 죽일 셈인 건가? 우리는 불의 신전에서 사라진 마족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 엘소드 엘의 여인 여덟 번째 이야기, 동료의 의미. 여기까지인가 봐.